네, 네, 아버님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저희 복지관에서 만나서 함께 얼굴 보면서 요가할 수 있어서 참 즐거웠는데 또 갑자기 이렇게 오미크론의 여파로 인해서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우리 영상으로나마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짧게라도 항상 재생하시면서 같이 요가 동작 따라해 주시면 훨씬 예, 건강에도 도움이 되실 거고 활력을 찾으시는 데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우리 매트 앞에 매트 예, 깔고 매트 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트가 있으면 매트를 준비해 주시면 좋으신데요. 없으시면 얇은 이불이나 방석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앉아서 하는 동작을 주로 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혹시 일어서서 하는 동작일 때는 방석이나 예, 얇은 이불은 조금 위험하실 수가 있으세요.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괜찮지만 우리 서서 하는 동작이실 때는 그냥 맨 바닥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수카 아사나라고 하는 편하게 자, 앉는 자세로 책상 다리라고 하죠. 예, 또는 가부좌라고 하는 다리 모양 자세로 앉아주시는데 안으로 당기는 다리는 습관의 반대로 당겨주시면 되세요. 나중에 불편하시면 바꾸시면 되시고요. 자, 무릎이 아픈 아버님들 이렇게 굽히는 거 사실 힘드시잖아요. 힘드시면 한 다리 또는 두 다리 뻗고 예, 진행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엉덩이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하셔서 우리 양쪽 엉덩이는 똑같이 바닥에 내려놓는 걸로 하시고 자, 무게중심이 앞쪽이 아니라 뒤쪽으로 가져가셔야 되세요. 상체가 웅크러지거나 등이 안쪽으로 어깨가 안쪽으로 말리지 않도록 가슴을 열어내시고 어깨도 뒤로 아래로 돌려 낮추시고 자, 항상 앉은 키를 위로 쭉 끌어올린다는 거 요가에서 기본은 항상 이렇게 바르게 앉는 게 네, 먼저시고요.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앉으시면 우리 손목을 들어 올리셔서 손목을 먼저 탈탈탈 털어주실 거예요. 오늘은 우리 관절, 손목 관절과 발목 관절을 조금 집중적으로 풀어주겠습니다. 동작은 간단하세요. 자, 우리 손을 들어 올리셔서 엄지손가락부터 말아서 이렇게 주먹을 잡으실 거예요. 자, 주먹을 쥐셔서 주의하실 점은 자, 어깨와 팔꿈치는 최대한 움직이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 주먹 쥔 손만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려봅니다. 자, 주먹을 꼭 움켜쥐셔서 최대한 어깨와 팔꿈치는 고정하신 채로 우리 손목 관절을 예, 풀어내실 거니까 손목 관절이 쓰일 수 있도록 천천히 돌려주세요. 자, 바깥쪽으로 돌려주실 거고 최대한 예, 네, 손목 관절이 예, 뻐근하실 수 있으세요. 자, 촘촘히 천천히 돌려주세요. 자, 바깥쪽으로 또 안쪽으로도 돌려줍니다. 자, 안쪽으로도 돌려주실 거고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깨와 팔꿈치는 최대한 고정 움직이지 않으신 상태로 촘촘하게 천천히 돌려주세요. 급하지 않으니까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천천히 안에서 밖으로 반대로도 똑같이 돌려줍니다. 셋, 둘, 하나. 네, 잘하셨어요. 주먹 쥔 손 풀어서 손목 다시 한번 털어서 긴장 낮춰주시고 자, 두 손 가슴 앞에 모아서 깍지를 껴낼게요. 자, 우리 손바닥을 천정 방향을 향해서 쭉 들어 올리실 거예요. 자, 기지개 켜는 동작이죠. 팔을 귀 옆에 두시고요. 손바닥은 천정 방향에 향할 수 있도록 위로 쭉 끌어 올리셔서 우리 옆구리부터 겨드랑이, 발, 손목까지 길게 위로 쭉 끌어 올려 볼게요. 자, 무릎과 엉덩이는 바닥에 낮추셔서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기지개를 위로 쭉 켜듯이 팔꿈치 쭉 뻗어봅니다. 우리 아까 풀어줬던 손목도 길게 위로 쭉 뻗어내세요. 자, 이제 천천히 그 손바닥을 앞벽을 향해 한번 밀어내 볼게요. 자, 손바닥은 앞으로 밀어내시고 반대로 등은 뒤로 밀어내시는데 자, 등을 동그랗게 말아내실 거예요. 자, 그리고 고개도 툭 떨구셔서 바닥이나 본인의 복부를 바라봅니다. 어깨는 힘 풀어주시고요. 자, 손바닥은 앞벽을 향해 밀고 등은 뒷벽을 향해 쭉 반대로 밀어내세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한 번 더 턱끝은 당기셔서 복부 쪽 또는 바닥 쪽 바라보셔서 팔꿈치 한번 쭉 뻗어내셨다가 자, 상체 천천히 일으키실게요. 그리고 깍지 낀 팔꿈치 접어서 우리 손바닥 그대로 뒤집어서 바닥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보실 건데, 자, 쉽지 않습니다. 어깨가 불편하시거나 손목 관절이 안 좋으신 분은 이렇게 깍지를 끼신 채로 손바닥을 낮추는 게 좀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자, 힘드신 분은 깍지를 풀어서 그냥 손끝을 내 몸 방향으로 하셔서 손바닥 전체를 바닥에 눌러주는 것만도 충분하시거든요. 자, 우리 안쪽 손목부터 팔꿈치, 팔뚝 안쪽에 있는 근육과 관절들을 써주실 건데, 자, 이 동작 또한 힘드실 수 있으세요. 자, 힘드신 분은 한 손씩 가져가시면 되세요. 자, 먼저 오른손을 짚고 왼손으로 손목을 잡아서 이렇게 손바닥 전체 바닥으로 누르는 데 도움을 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때도 어깨는 올라가지 않고, 자, 가능하신 분은 양손을 다 손끝을 내 몸 방향으로 하셔서 손바닥 전체 눌러주는 게 먼저세요. 자, 손바닿 전체가 이렇게 바닥에 닿았다면, 자, 몸통을 좌우로 움직여 주시거나 또 앞뒤로 움직여 주시면, 자, 우리 지금 여기 쓰고 있는 팔꿈치 안쪽, 손목 안쪽 근육들이 조금 더, 예, 스트레칭 되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몸통을 좌우로 또는 앞뒤로 움직여 주셔도 되시고요. 자, 나는 손바닥 붙이는 것도 힘들다 하시면 그냥 손바닥 누르는 데만 집중하셔서 억지로 몸 움직이지 마세요. 자, 손은 이렇게 들려서 손가락만 바닥에 대고 있는데 억지로 움직이시면 손가락 관절, 예, 불편하시고 다치실 수 있으시니까, 자, 우리 손바닥 전체를 눌러주신 채로 다 닿으신 분만 좌우로 또는 앞뒤로 움직여주는 걸로, 자, 또는 한 손씩 가시는 분은 한 손 눌러주시고 또 반대 손 꾹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우리 평상시에 쓰지 않던 근육이에요. 손목 안쪽과 팔꿈치, 팔뚝 안쪽의 근육. 자, 그 부분을 쭉 늘려줍니다. 마시고 내쉬고. 자, 몸통을 움직여주시는 분은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살짝 정면을 향해 보여주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 등을 말아서 뒤로 쭉 밀어내보셔도 괜찮으세요. 자, 가능하신 만큼 힘드신 분은 그냥 손바닥 눌러주는 거. 다시 마시고 가슴을 정면을 향하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다시 손바닥 누르시면서 등을 말아서 뒤로 밀어내보기까지. 자, 천천히 모두 정면 돌아올게요. 혹시 깍지 끼고 계셨던 분도 깍지를 풀어서 우리 손목 들어 올리셔서 탈탈탈 털어주세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주먹 꽉 움켜쥐셔서 가볍게 바깥쪽으로 돌려주실 거고요. 손목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다시 안쪽으로 돌려서 풀어줍니다. 자, 깍지 낀 손, 또 주먹 쥔 손 풀어서 손목 다시 탈탈탈 털어주실 거고, 어깨도 불편하셨을 거예요. 자, 손 엉덩이 옆에 두셔서 우리 어깨 으쓱으쓱 끌어올리셨다가 바닥으로 툭, 다시 으쓱으쓱 바닥으로 툭 떨굽니다. 우리 어깨선 최대한 바닥으로 낮추신 채로 목 근육과 어깨 근육도 좀 풀어줄게요. 정면 향하신 채로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자, 이때 목 근육, 어깨 근육 많이 뭉쳐서 불편하다 하시면 두 손 무릎에 올리시면 됩니다. 자, 괜찮다면 엉덩이 옆쪽으로 양쪽 어깨를 최대한 끌어낮추셔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툭 떨궈 보실 거예요. 자, 왼쪽 목선이 길어지겠죠. 정면을 향하신 채로 오른쪽으로 기울이셨다가 다시 마시면서 제자리 돌아오시고 내쉬면서 이제 왼쪽으로 기울여 보세요. 왼쪽 귀와 어깨가 가깝게, 자, 오른쪽 목선 길게 늘려 보시고 한 번씩 더 마시면서 제자리, 또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정면을 향한 채로 오른쪽 귀와 어깨가 가깝게, 다시 마시면서 제자리, 내쉬면서 왼쪽으로 한 번 더 기울여 보세요. 자, 정면 돌아오실 거고요. 고개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우리 목 돌리기까지 이어가 볼게요. 자, 오른쪽 왼쪽 천천히 세 바퀴씩. 자, 우리 목 근육과 어깨 근육 가장 뭉치기 쉬운 근육이거든요. 자, 요가뿐만이 아니라 모든 운동을 하실 때 항상 기본적으로 충분히 풀어주셔야 되는 근육이세요. 자, 왼쪽으로도 그렇게 세 바퀴 천천히 돌려주시고, 자, 본인 호흡 속도에 맞게 천천히 돌려주세요. 세 바퀴씩 마무리되시면 고개 정면에서 아래로 툭 떨궜다가 천천히 들어 올리세요. 네, 다리 불편하셨죠? 우리 다리 앞으로 뻗어낼게요. 자, 한 다리 천천히 뻗으시는데
우리 무릎 관절도 예, 많이 불편하신 분들 많으세요. 자, 툭 뻗지 마시고 천천히 뻗어내셔서 이렇게 손끝으로 조물조물 해주셔도 되시고요. 또 손바닥으로 쓱쓱쓱 문질러 주셔도 됩니다. 자, 우리 불편했던 무릎 관절 먼저 좀 보호해준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 또 주물러도 주시고 이제 우리 손목 관절 풀었으니까 발목 관절도 풀어볼게요. 자, 다리를 툭툭툭 털어서 긴장을 내려주시고 발목도 예, 왔다 갔다 흔들어주세요. 자, 발가락 세우셔서 우리 발가락 주먹도 한번 꽉 접을게요. 자, 넓게 열어냅니다. 편하실 때는 항상 최대한 넓게 발가락 사이사이 간격을 다 띄워보시고 또 주먹을 꽉 쥐셨다가 넓게 펴주시고 한 번 더 주먹 쥐고 넓게 펴보세요. 자, 발등도 한번 길게 무릎부터 쭉 뻗어보시고 뒤꿈치 밀어내셔서 발끝을 당겨와 보시고 다시 발등 늘립니다. 허벅지부터 발끝까지 쭉 늘려보시고 뒤꿈치 밀어내고 한 번 더 발등 늘리고 또 뒤꿈치도 밀어냅니다. 자, 두 다리 넓게 띄우셔서 우리 발목 관절 푸는데 가장 좋은 건 아까 우리 손목 돌려주셨듯이 발목도 이렇게 발끝으로 원을 그리듯 돌려주시는 거세요. 자, 발목을 직접 돌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 발끝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듯이 돌려주시는데 가능하면 가동 범위를 조금 크게 하셔서 새끼발가락, 엄지발가락 바닥을 스치듯이 크게 돌려줍니다. 자, 우리 발목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바깥쪽으로 돌려보시고 반대로도 돌려볼게요. 자, 안에서 밖으로 돌려주시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 이렇게 바닥을 스쳐가면서 크게 돌릴 수 있도록 자, 천천히 크게 돌려주셔서 우리 발목을 충분히 풀어주겠습니다. 자, 평상시에도 외출하시기 전이나 또 돌아오셔서 조금 많이 걸으신 날은 이렇게 발끝을 돌려주셔서 발목 관절을 좀 부드럽게 유연하게 해주셔야 잘 넘어지지 않으시고요. 또 우리 발목이 건강하셔야 잘 걸으실 수 있으시고 무릎과 허리도 건강하실 수 있으세요. 자, 충분히 돌려주셨다면 툭툭 털어주시고 좌우로도 또 왔다 갔다 하셔서 긴장 풀어줍니다. 자, 우리 오른 무릎을 접어서 올게요. 자, 오른 뒤꿈치는 엉덩이 쪽으로 가져오실 거고요. 왼 무릎은 이렇게 세워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왼 다리를 이렇게 들어서 마지막으로 고관절을 조금 예, 유연하게 해주실 건데 자, 힘드신 분은 이렇게 발을 잡으신 채로 가슴 쪽으로 다리를 살짝 들어서 지그시 당겨와 주시면 괜찮습니다. 네, 가능하신 분은 자, 우리 발날을 이렇게 팔꿈치 바깥 안쪽에 껴 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왼팔은 무릎을 감싸듯이 이렇게 가셔서 양손을 깍지 껴내셔서 우리 정강이 바깥쪽에서 만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등이 말리시면 안 되세요. 우리 항상 상체 위로 세워서 등을 펴주셔야 우리 왼쪽 엉덩이 뒤쪽이 열리시고 또 고관절을 좀 유연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자, 상체는 세우신 채로 숨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우리 정강이를 가슴 쪽으로 아기를 안아오듯이 지그시 당겨와 보실 거예요. 자, 어깨 힘 빼시고 숨 호흡하시면서 마시고 내쉬고 자, 발목이 혹시 꺾이는 느낌 드시면 많이 당겨오지 않습니다. 들고만 계셔도 되세요.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정강이를 가슴 쪽으로 상체 한 번 더 세워주시고 자, 이제 깍지 낀 손 풀어서 우리 발목이나 양발 또는 한 손 무릎을 잡아주셔도 되세요. 자, 편한 곳을 잡으셔서 우리 무릎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툭툭 쳐내듯이 바깥쪽으로 밀어내듯이 오른쪽 골반과 다리는 고정하신 채로 자, 왼쪽 고관절을 움직여주세요. 무릎을 바깥쪽 또는 뒷벽을 향해 밀어내듯이 툭툭 보내줍니다. 다섯, 넷, 셋, 둘, 하나. 자, 정면에서 우리 다리 조금만 더 들었다가 가슴 쪽으로 지그시 당겨오세요. 네, 천천히 힘 풀어서 왼 다리 내려두실 거고요. 반대로 오른 다리, 오른 무릎 세워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발이나 발목 잡아서 들어 올리실 거예요. 자,
우리 힘드시면 그냥 발을 잡아서 가슴 쪽으로 지그시 끌어오시면 되세요. 자, 괜찮다면 발날 바깥쪽을 왼 팔꿈치에 껴둘게요. 오른 팔꿈치로 무릎을 감싸듯이 자 깍지를 껴내시고요. 아기를 안듯이 우리 앞쪽에서 깍지 끼셔서 다리를 지그시 가슴 쪽으로 당겨오시는데 상체를 세워줍니다. 마시고 내쉬고 자 너무 아래쪽이 아니라 살짝 가슴 쪽 예 가슴 쪽으로 당겨 오셔서 들어 올리셔서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정강이를 가슴 쪽으로 한 번 더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자 이제 깍지 낀 손 푸셔서 편하게 다리나 발목을 잡고 상체 세우셔서 마찬가지로 오른 무릎을 바깥쪽으로 툭툭 쳐내듯이 밀어주시고 또는 뒷벽을 향해 보내준다는 느낌으로 밀어주셔도 되세요. 자 왼쪽 골반과 엉덩이는 그대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오른쪽 고관절이 움직일 수 있도록 툭툭 밀어내줍니다. 다섯, 넷, 셋, 둘, 하나. 자 정면에서 다리 한 번 더 위로 쭉 끌어올렸다가 내쉬는 호흡에 가슴 쪽으로 조금만 당겨올게요. 잘하셨어요. 천천히 힘 풀어서 우리 오른 다리도 내려두실 거고요. 자, 허리가 조금 불편하셨죠? 좌우로 허리를 조금 왔다 갔다 해주시고 자, 다시 한번 손목도 들어 올리셔서 손목 긴장도 풀어줍니다. 네, 우리 오늘은 손목 관절 풀기, 또 발목 관절 풀기, 또 고관절을 열어주는 간단한 동작을 앉아서 진행해 봤습니다. 자, 영상 열심히 잘 따라 하시고요.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다른 동작으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가슴 앞에 합장하셔서 인사 나눌게요. 나마스테.